한국가스공사 현재 지금 14% 넘게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수소 사업 추진한다는 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성종 기자. 네. 네. 가스공사 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천연가스 사업을 좀 이끌고 있는 네. 뭐 도매 부문을 특히 이끌고 있는 이제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예전에 이제 공기업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주식시장에 상장될 정도로 네. 이제 민영화가 이루어진 그런 기업입니다. 어제 비전 2030 선포식을 개최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수소 사업 또 신사업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주요 큰 키워드를 보면 미래 100년을 이끄는 친환경 그린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하겠다. 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고객과 함께하는 B2C 기업으로도 변신하겠다라는 내용을 얘기했거든요. 네. 관련해서 한국가스공사의 최희봉 사장의 기념사 중에 좀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우리 공사가 성공적인 대한민국 대표 수소 플랫폼 사업자로의 전환을 달성하고 국가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미래 지속 가능한 100년 기업이 되기 위한 비전을 선포합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입니다. 탈탄소 에너지 전환은 우리 국가뿐 아니라 공사의 명운이 달린 일입니다. 우리는 좀 더 기민하고 담대하게 도전하여 글로벌 변화 물결에 주도적으로 올라서야 하겠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좀 더 좀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성종 기자. 네. 네, 일단은 그 가스공사가 어제 이제 비전 선포식을 하면서 또 공시를 통해서 장래 사업 계획에 대한 방향들을 공시를 했는데 큰 틀은 수소 사업과 LNG 기반한 신사업을 통해서 뭔가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소 사업은 구체적으로 한 9가지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중에 굵직굵직한 것만 보면 일단 해외에서 그린 수소를 직접 생산하고 그것들을 도입하겠다. 그 양이 2025년에는 한 10만 톤 정도인 것이 네. 2030년에는 20만 톤으로 두 배를 늘리고 2040년에는 121만 톤까지 그러니까 25년 대비해서 한 10배 이상 넘는 그런 물량을 해외에서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도입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고요. 그리고 또 모빌리티용 수소 인프라 구축, 그러니까 이제 수소차를 위해서 대비해서 네. 수소 인프라들을 이제 전국 곳곳에 구축을 하겠다. 그리고 충전 인프라도 역시 전국에 한 152곳을 만들겠다. 현재는 지금 지난 6월 말에 김해에다가 수소 충전소를 직접 구축해서 운영을 시작했는데 내년 3월에는 대구 혁신도시에 지금 가스공사의 본사가 있는 대구에서도 이제 직접 수소 충전소를 운영할 그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다가 지금 평택에 있는 그 천연가스 기지를 국내 1호 탄소 중립 수소 메가스테이션 플랫폼으로 조성하겠다라는 또 계획도 밝혔고요. 상징적인 의미인 거죠. 평택에 네, 있는 네. 가스 기지를 이제 수소 플랫폼으로 조성한다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네. 제주도도 역시 뭐 풍력 에너지나 수전해를 통한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뭐 그런 계획들을 같이 밝혔고요. 또 LNG와 연계해서는 뭐 LNG 벙커링이랄지 또 콜드체인 클러스터 사업 등 LNG를 연계한 다양한 친환경 B2C 신사업에도 진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가스공사는 이런 신사업들을 포함해서 2030년에는 영업이익을 3조 원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목표까지 제시했습니다. 네. 뭐 지금 증권사들도 발빠르게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는 지금 분위기죠, 이재 기자. 네. 네. 지금 키움증권과 메르스증권이 목표 주가를 제시했는데 이게 5만 천 원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목표 주가 대비해서 키움증권은 21% 그리고 메르스증권이 11% 상향 조정을 했다라는 부분이고 이 목표가 평균이 한 4만 3천 원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많이 높여 잡은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그동안 이제 디스카운트의 요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장기 성장성에 대한 미래 동력 이런 부분이 장착됐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현재까지 한국가스공사 14% 계속 급등불 켜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 자 기업인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